좀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알라당. 자, 오늘은 간만에 먹방을 할 겁니다. 이번에 먹어볼 거는 방송하면서도 먹어본 적이 아직 없었죠. 도미노 피자를 먹어볼 겁니다. 오늘은 피자를 시켜서 피자를. 요 도미노 피자 이게 어떤 메뉴냐면은 요즘에 TV에 광고 새로 시작한 거 있지. 뭐 30치즈 플러스 뭐 무슨 스테이크? 그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라고 적혀있냐 여기. 어 이름 적혀있네. 30치즈 앤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피자. 이거를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이럴 때 또 먹어봐야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예?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토핑이 가운데엔 토마토가 올라가 있고 중간중간에 스테이크 이거 고기 조각이 올라가 있고 치즈가 30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뭐 먹어보면 일단 알겠죠. 일단 한 판을 한번 저녁은 아직 못 먹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숴봐야죠. 자 핫소스를 내가 나는 무조건 뿌린다 하면 무조건 핫소스 뿌리거든. 나는 무조건 핫소스를 뿌려. 핫소스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감칠맛이 나지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한 바퀴 쫙 뿌리고 다 핫소스는 뭐냐? 아무튼 뭐 핫소스요. 그렇지. 다 핫소스라니 생각도 못했네. 핫소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갈릭 디핑 소스 이것도 찍어 먹어야지. 찍어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쫙 짜줘야 된다. 이거는 빵 찍어 먹을 때 은근히 맛깔납니다. 그냥 저기 뭐 마요네즈나 이런 거 허니머스타드 이런 거 먹는 거보다는 갈릭이 참 감칠맛 나요. 자 그러면은 피자 신상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어 과연 어떤 맛일지가 궁금하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 떴어요 나는 지금. 자 먹어볼게요. 아 이거 네 피자 그거네 이거. 응? 이거 피자 그 풍미가 치즈가 30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니까는 좀 이제 진한 감이 있네. 치즈가 와 이거 흘러내리는 거 봐. 여기 흘러내리는 거 봐. 아까 흘러내렸어 여기에. 이거 봐봐. 이거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 이거 녹아서 흘러내리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쭉 떨어지려고 하지 여기. 녹아서 흘러내리려고 해. 뭐지 이거? 치즈 맞나? 이거 치즈가 왜 이렇게 액체가 됐지? 원래 쭉 늘어나는 건 맞는데 방금 먹고 나서 뭔 치즈길래 이렇게 그 물같이 떨어지지? 오우야 맛있네 이거. 치즈 그 토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시키면 딱일 거예요 진짜. 맛있네. 도미노 이거는 위에 올라가는 토핑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토핑 위에 올라가는 퀄리티 자체가 좋아. 퀄리티 자체가 좋거든요. 아, 이게 토마토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짭조름하면서도 상큼한 느낌도 들고 일단 치즈 자체의 맛이 되게 많아요. 그 깊어요. 왜냐면 치즈가 30종이 들어있으니까 막 각가지로 녹아내리고 안에 꽉 차있거든.
치즈 맛이 진하기 때문에 거의 치즈 피자 하나 먹는 듯한 그거보다도 더 진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치즈 위주의 맛이 나 이거. 거의 고기는 덤으로 있네. 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페퍼로니 피자 뭐 모짜렐라 아니 페퍼로니 아 페퍼로니네. 그 모짜렐라 치즈나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나머지 그 뭐 그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 파마산 치즈 이런 건가? 치즈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빵 껍데기를 이렇게 갈릭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지. 뭐 무슨 불로 올렸는데? 라면? 라면 저기 냄비 불로 올린 거야? 저번에도 그 내 치킨 내가 저기 먹방 알고 있었을 때 누가 그러던데 아 도저히 뭐 먹고 있는 거 보니까는 못 참아가지고 라면 불 올렸는데 라면은 치킨을 절대로 못 이긴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아 라면 끓여 먹으려다 보네. 냄비에 불 올린 거 보니까 근데 핫소스 올리기를 잘했다. 아니 난 그냥 먹는 거보다 핫소스 올리는 게 매콤한 향이 더 들으니까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 조금은 이렇게 넣어줘야 돼 핫소스를. 중간에 토마토 있는 것 때문에 향이 풍미가 도네. 토마토 있는 것 때문에 먹으니까 중간에 풍미가 돌아. 요거 치즈 위에도 파슬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 생각보다 그러네. 근데 내가 치즈를 중점적으로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토핑충이라 가지고 이게 모자라다 싶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그 토핑을 얼마에 뭐몇 그램 정도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잖아. 그걸로 해서 토핑을 알아서 추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본은 조금 솔직히 말하면은 토핑이 부실한 감은 있어. 근데 치즈는 근데 요 자체 치즈는 진짜 빠방하긴 하네. 피자 한 판은 금방 이거 씻기 전에 다 먹어버리지. 한판다 먹어버려야지 빨리. 봐봐 벌써 이거 반 남았어 반. 벌써 반 남았어 반. 이거 큰거 아니거든? 어차피 혼자 먹을 거 가지고. 한 판, 미디엄 치킨가, 미디엄. 라지로 하면은, 조금 큰 감은 있지. 못 먹는 건 아닌데, 시간이 더 되죠. 근데 냄비에 무슨 불 올린 거야? 라면 끓여 먹을 거 맞지? 뭔 라면 끓여 먹게? 아니 나는 피클이 오면 난 피클을 안 먹게 되더라. 피클이 항상 원래 피자 시키면 따라오잖아. 피클을 난안 먹게 되더라고.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개운하다고 피클을 먹는 건 맞는데 피클을 안 먹게 되더라. 역시 이 가릭 디핑 소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빵 껍데기를 먹는 데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기 위함이야. 와, 치즈 떨어지는 거 봐. 대체 뭔 치즈야, 이게? 크림치즈인가? 피클은 먹는 사람만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 그 중에 내가 불호 중에 하나야, 내가. 피클은 진짜 잘안 먹게 돼. 이걸 전부 다 먹지도 않아, 심지어. 물론 같이 먹으면 개운한 건 있는데 진짜 내가 피클을 가끔가다 한 번씩 먹어. 아난 이거 가운데 이거 스테이크 큐브 고기가 맛있는데 아 고기 토핑이 너무 부족하네. 한 조각이 딱한 개밖에 안 올라간 것 같아. 빵 껍데기는 이렇게 이제 찍어 먹어야 돼 갈릭을. 이거 큐브 떨어졌다. 이거 같이 얹혀서 먹어야지. 이름에서도 얘기하듯이 스테이크는 적혀 있는데 스테이크 조각이 별로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30 치즈가 메인인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근데 치즈는 근데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근데 뭔가가 풍성하긴 해. 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나가서 먹지를 못하니까 배달을 요즘에 많이 시켜먹게 되는 것 같아.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물론 집에서 보통의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긴 하겠는데 밥 먹다가 보면 한 번씩 외식 땡기는 날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외식을 잘 못 나가게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못 나간다고 봐야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봐야지 사실. 근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밖에 소상공인 그 저 식당 같은데 작은 데에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배달 쪽에는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린다고 하잖아. 배달이 난리네 배달이. 일단 이거는 비주얼로 봐가지고는 뭐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이건 겉에 파슬리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는 그냥 보기에도 좋고 그러긴 해.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없어 근데 막상 먹어봤는데 야 이거보다 차라리 와겐 미스티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도미노 피자를 은근히 많이 시켜 먹어봤거든? 근데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와규인 비스티카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고기 잘게 써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같이 이제 큐브 그 스테이크 조각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토핑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라가지고 먹기에는 좋아 그게. 내가 토핑 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 피자 자체 본연의 이제 저 진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요걸 먹어도 돼요. 괜찮아 이것도. 단지 근데 이거는 저기 치즈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는 거. 빵 껍데기 안 먹는 사람 은근히 많지. 네 이런 거 디핑 소스가 왜 있냐면은 빵 껍데기 그냥 이거 먹고 버리지 말라고 이런 거 준 거야.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빵 껍데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야. 다 먹는 거지 이것도. 마지막 안 조각이다. 마지막 안 조각. 그래 이거는 사람 먹기 나름인 건 맞아. 근데 난 근데 빵 껍데기 버리는 거는 음식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해. 안 먹으면 쓰레기가 당연히 생기지. 이게 음식 쓰레기 되는 거지. 어디 광고에서도 나오잖아. 예, 이거까지 다 먹으면 살찌는 이유도 있고. 근데 어디 광고에서 그러잖아. 빵 꼬다리 맛없다고 하면서 왜 피자가 진짜로 맛이 없으면 아니 피자로 진짜가 맛있으면 꼬다리 남기는 거 아니라는 멘트도 있어 광고에는. 틀린 말 아니야. 피자 맛있으면 다 먹어야지. 아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거? 아니 그거 피자가 맛있으면 남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저기 딴 피자야. 파파존스 딴 거야 딴 거. 도미노는 그런 멘트 친 적 없어. 아 이렇게 일단은 한 번을 다 먹어버렸죠. 내가 항상 이거 피자는 한 번 시켜먹으면 한 번 다 먹어버리거든. 그치 피자는 한 판 시켜놓으면 한 판 다 먹어야 된다. 그게 철칙이지. 왜? 남기면 치즈 굳지. 싱겁지. 또 다시 천자리지에 데펴놓으면 그 처음에 배달 온 것 같은 그런 맛이 안 나거든. 그런 맛이 안 나. 그건 이렇게 아까같이 치즈 한 조각을 딱 뜯었는데 치즈가 물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비주얼이 안 나와 다시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시켰을 때 미리 다 먹어버려야 된다. 아 올클리어.
좋습니다. 자, 한 판 싹 비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도미노 피자를 처음 한번 시켜먹어봤어요. 요거를 주소만 있으면 간다고 했는데, 아, 하긴 뭐 주소 남겼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달이 왔겠지. 자, 요게, 아,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30치즈 앤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피자. 이거 요즘에 TV 광고하고 있는 거. 신제품인데,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건가? 그렇대. 뭐, 그렇습니다. 아! 도미노 피자가 한국에 입성한 게 30주년이라는 건가? 그러겠지? 도미노 피자 역사 더 오래됐을 텐데, 본사는. 한국 도미노 피자가 30주년이 돼서 이게 나온 걸 알고 있어요. 30치즈. 치즈가 30까지가 이렇게 저기 응축이 돼 있는 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내가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광고를 해가지고 이게 생각나서 먹어본 거거든? 치즈 풍미가 엄청 진해. 평소에 이제 일반 이거 치즈피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겸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건더기도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내같이 토핑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 피자는 비추. 토핑 좋아하면 비추예요. 그러나 치즈피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이제 치즈가 이제 응축이 되어 있고 많이 이제 딱 씹었을 때 치즈가 확 각지각색으로 에워싸는 느낌이 있고 그 치즈 이제 각가지의 풍미가 도니까 먹어볼만합니다. 도전해볼만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취향에 따라가지고 요걸 주로 먹느냐 안 먹느냐가 갈릴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오늘 도미노 피자 먹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